저 중학교 3학년? 2학년 마치고 가서 저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좋기는 하지만 엄마랑 같이 있어봤자 사실 답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답이 없다. 가는 거 말고는. 비행기를 탔는데 14시간 정도의 비행에 쉬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 힘든 시간이었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인생에 나밖에 없구나.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또 울어. 네. 그만 울고 싶은데. 근데 왜 눈물이 자꾸 나는 거는요? 그만큼 그게 어린 송이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멀리 있었어도 저 혼자 외로움 당연히 힘들었죠. 저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외국에 혼자 가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전화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뭐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제 몫인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늘 굶는 날도 다반사고, 엄마가 돈을 안 보내주거나 아빠가 돈을 안 보내주면 저는 그냥 네, 그렇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올 때까지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뭐. 근데 그돈 빌리는 말이 진짜 여기까지 하다가도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내일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막 힘들었는데도 저는 그때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도 없었어요.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누구랑 어떤 일을 했는지 있었던 일이었나? 좀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꿈꾼 것 같은 듯한. 제가 기억나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약간 회색빛처럼 느껴졌어요. 네. 근데 굉장히 송이 씨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이게 있었던 일이 되면 버거우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좀 기억이 많이 흐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송이 씨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거는 출발부터가 어른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송이 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본인 탓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힘들 텐데 뭐 이런 자꾸 후회를 하면서 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력해져요. 무기력과 좀 다르게 무력. 영어로 표현하면 helplessness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굉장히 우울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회색빛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우리 송이 씨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널 믿을 수 있을까? 그거와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송이 씨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좀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이제 물음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든데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게 늘 어긋났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뭐 남자들이 뭐 진짜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약간 그게 약속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뭐 일단 그것도 깨졌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대치를 되게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근데 선생님 그때 나름 선생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나름의 이유. 저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100억 부도 냈다고. 그 당시에요. 네. IMF가 뻥 터진 거예요. 네. 네, 이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의 많은 부분을 선생님이 갚으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빌린 돈과 또 보증승거와 네.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리에 서 있기가 어려운 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IMF 되는 그날로 링겔 꽂고 병원에 가셔서 혼수 상태 되셨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병원에서 사셨고 그리고 우리는 집을 나와서 아마도 액수로 따져도 만만치 않을 그런 가진 거를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네. 그랬을 때 아이고 완전히 그래서 그 돈을 다 벌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가장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닥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이한테 돈 보내고 엄마 아버지 간병하는 거 쓰고 월세 내고 나는 일단 노량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세요. 제가 일터가 여의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옷하고 간단하게 입는 옷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나는 차에서 자고. 방송국에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랬었어요. 슈퍼 가서
뭐 무슨 물건 같은 거 샀는데 아 참 나 거지지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계산하고 돈 100만 원도 아쉽고 10만 원도 아쉽고 내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쓴 돈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1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10년이 후딱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셨군요.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송이가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게 할 때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 웬수야 웬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예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너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네가 버텨라. 네가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애는 돌아온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 교육이 끝나니까 교육비랑 이런 게 안 들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 아버지 편히 이제 세상 떠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우리 둘이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봄날이죠. 이렇게 감정 소비만 빼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난 정말 너를 이해 못하겠다. 난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 이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가족은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일수록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잘 다루는 것을 갈등 회복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등 회복력이 높으면 당연히 잘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갈등 회복력이 낮으면 작은 일로 다퉈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니까 얼굴 보고 내가 이 말만큼은 꼭 딸에게 또 이 말씀만큼은 꼭 엄마에게 드리고 싶다 하는 거를 꼭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제는 그만 엄마랑 아빠랑 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발목에 묶였던 것들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랑 해나갈 앞으로의 것들이 너무 기대되고 또 다시 조금 한 발 뒤로 설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끌어줘
주세요. 네. 형돌 씨도 울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아유. 아. 왜냐면 돌아가셨구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따님에게 했던 얘기를 제가 어머님 살아 생전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네, 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형도 씨 잘하고 있으니까 네.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네, 불현듯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 갑자기 그럼. 이렇게. 예. 그럼 논양 생각하는데 난 우리 엄마. 예.